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입니다. BMW가 만든 최고의 세단을 준비했습니다. BMW 760 Li X드라이브인데요. 무려 12기통의 엔진이 뿜어내는 힘은 최고 출력 600마력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BMW가 가진 모든 기술, 정성, 노하우를 쏟아 부어서 만든 최고의 세단 BMW 760 Li를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BMW는 7시리즈에서 모던 럭셔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그런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거죠. 헤드라이트와 리어램프에 모두 LED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고, 특히 시승차에는 레이저 라이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무려 600m까지 가시거리를 확보를 해서 운전자의 시야를 탁 트이게 할 뿐 아니라 상대편 운전자들의 눈부심 등의 불편함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첨단 스마트한 헤드램프입니다. 키드니 그릴과 더불어서 BMW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이죠. 호프 마이스터 킨트, 윈도 프레임을 감싸는 라인인데요. 이 부분을 포함을 해서 윈도 프레임 전체를 크롬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리어램프는 트렁크를 파고드는 L자형으로 적용을 했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은 개폐 방식의 액티브 에어스트림 키드니 그릴입니다. 공기 저항을 줄여주고요. 엔진룸 내부에 열을 식힐 필요가 있을 때는 그릴을 열어서 공기를 받아들이죠. 평상시에는 닫아서 공기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뒷좌석이 이 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오너가 타는 자리입니다. 뒷좌석 오너석을 중심으로 이기적 큐티브 라운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최고급의 실내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10.25인치 LCD 컬러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했고요. 계기판은 주행 모드에 따라서 각각 다른 그래픽을 보여줍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뒷좌석은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죠. 이 차의 오너가 앉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된 운전사가 운전을 하고 이 차의 주인은 바로 이 뒷좌석에 앉게 됩니다. 도어의 느낌부터가 아주 묵직하고요. 도어를 여는 순간 그 도어의 묵직함이 손으로 전달되는데요. 아주 이제 고급스러운 첫인상을 거기서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는 브라운 계통의 가죽으로 뒤덮어 놨는데요. 너무 어둡거나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여서 제게는 딱 좋아 보입니다. 고급스럽고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가죽과 알루미늄, 이런 금속 재질, 그리고 나무의 소재들을 적절하게 섞어 놓아서요, 최고급 실내를 알차게 꾸미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 뒤로 개인용 모니터가 들어와 있는데요. 전원을 키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지도, 운전석의 커맨드 시스템과 같이 이 부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용 헤드폰이 제공이 되는데요. 3개까지 제공을 해서 각자 좌우측이 서로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뭐 사진을 볼 수도 있고요. 뭐 비디오를 즐길 수도 있겠고, 자기만이 들을 수 있는 오디오를 각각 들을 수 있죠. 재미있는 거는 이 부분이죠. 삼성의 태블릿 PC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차의 여러 가지 기능을 즐기고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으로 센터 콘솔이 있고요. 뒤시트도 역시 당연히 전동식 시트죠. 이렇게 시트를 조절해서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데요. 헤드레스트에 달려있는 벽이가 상당히 포근합니다. 조수석을 뒤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멀리 보내서 내게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발받침이 내려오죠. 그래서 뭐 이제 발받침에 발을 얹고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조수석을 보내버리고 비행기의 1등석 시트처럼 완전 이렇게 거의 일자형으로 누운 듯이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을 조절을 하면 거의 이렇게 누운 듯이 자세를 취할 수가 있죠. 조수석은 최대한 앞으로 넘어갔고 헤드레스트도 꺾여서 시야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이제 수면 자세인데요. 풋레스트가 내려오죠. 이 자세에서 완전히 다리를 뻗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운전석에서 조수석 저 사이드미러 시야를 가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주 편안한데요. 아, 한숨 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이래야죠. 도어 패널에는 무려 4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원 버튼으로 내려오고 원 버튼으로 올라갑니다. 햇볕 가리개 선블라인드가 올라오는데
이런 그 뒤에 있는 쪽창까지 완전하게 가립니다. 그래서 햇볕을 차단해 주는 것은 물론 타인의 시야, 차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적인 공간으로 실내를 좀 더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파노라마 선루프가 앞뒤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뒤쪽을 따로 닫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유리 지붕이 열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가죽 덮개를 전동식으로 설치를 해놔서 필요에 따라서 이 덮개를 열고 닫게 해놓은 거죠. 스웨이드 가죽으로 마감한 지붕, 어떤 그 고급 세단, 최고급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BMW가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룸램프, 또 다른 실내 등을 배치를 하고 있고요. 의외로 여기 재떨이가 있군요. 재미있습니다. 뭐 오너가 담배를 필 수도 있긴 하겠죠. 자, 보시면 이 안에 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잔하실까요? 간이 냉장고가 있어서 와인이나 간단한 음료수를 이 안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먹을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차 안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차가 아주 최고급을 지향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런 부분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차의 뒷좌석에서 아주 편하게 누워서 한숨 자면서 이동을 하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승을 제가 해야죠. 다시 운전석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제가 5시리즈 시승기에서 아마 530i, 530d 정도를 오너드라이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비즈니스 세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7시리즈로 건너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운전석에서 이 차를 운전하고 있으면 가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넌지시 물어보기도 합니다. 월급 얼마 받냐, 혹은 뭐 어떤 분 모시고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듣게 되는데요. 뭐냐 하면 7시리즈 뭐 S클래스도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운전석에 앉는 순간 운전기사로 오해받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쇼퍼드리븐 카죠. 오너는 뒷좌석에 앉아있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마도 운전기사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대부분의 7시리즈들은 그렇게 운행을 할 겁니다. 오너는 뒷좌석에 앉는 확률은 높겠죠. 그래서 뒷좌석 오너 자리에 아주 많은 편의 장비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자, 하지만 뒷좌석 못지않게 운전석에도 모든 편의 장비, 최고의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죠. 어쨌건 오너석의 뒷자리라고 하지만 어쨌든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운전석이기 때문이죠. 자, 들어오면 아주 최고급 초호화의 느낌이 딱 들어옵니다. 가죽으로 일단 딱 깔았고요. 덮었고 그 다음에 간간이 나무와 금속 재질의 고급스러운 그리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는 거죠. 지붕도 스웨이드 가죽으로 덮었고요. 플라스틱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가죽으로 감싼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고요. 스티어링 휠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약 2.2회전. 유격을 감안한다면 그냥 2회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유 있게 2회전 하는 스티어링 휠입니다. 여기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기능 버튼들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손가락을 돌려서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제스처 컨트롤인데요. 몇 가지 동작을 지정해서 또 다른 기능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차 주변을 감싸는 환경에 대한 안전을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행자까지 인식을 해서요. 긴급 상황에 긴급 제동까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 안전 시스템입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이라고 하네요. 밝은 브라운 계열의 나파 가죽을 적용을 해서 아주 산뜻하고 밝은 그러면서도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아주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트에 또 여러 가지 장식들을 해놨네요. 이런 퀼트 무늬도 집어넣었고요. 가운데 또 스티치들을 넣고 블랙 라인을 집어넣어서 가죽 시트를 밋밋하기 쉬운 이런 가죽 시트를 단조롭지 않게 잘 또 인테리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25인치 모니터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런 커맨드 시스템의 주요 기능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뭐죠? 연락처, BMW 어시스턴트 패키지 뭐 이런 부분들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역시 마치 핸드폰을 쓰듯이 이렇게 배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알림을 제일 앞으로, 지도를 제일 뒤로, 혹은 지도를 제일 앞으로, 뭐 커넥티브 드라이브의 뉴스 뭐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요. 날씨 올라오고요. 마치 핸드폰을 다루듯이 직관적으로 이 모니터를, 인포메이션 모니터를 다루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목적지 검색 뭐 할 때 검색 입력창 입력하기가 좀 불편하죠. 손글씨로 이 조그 셔틀 윗부분에 손글씨를 쓰면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 셔틀을 일일이 돌려서 자음 모음을 낮춰가는 그런 입력 대신에 그냥 속 편하게 또박또박 손글씨로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면 조금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단 변속기를 조절하는 조절 레버인데요. BMW의 다른 차들과 같은 그런 형식이죠. 아주 기능적으로 손에 딱 들어오는, 손에 쥐기 딱 좋은 그런 형상인 것 같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버튼을 눌러서 차체 높이를 잠깐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뭐 막 올라간다. 우두둑 소리가 나네요. 자 그리고 운전석과 그리고 뒷좌석에는 마사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 등을 마사지를 하면서 좀 더 편안한 상태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마사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도어 패널에 들어와 있네요.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총 16개의 스피커가 들어와 있고요. 총 1400W의 출력을 냅니다. 아주 웅장한 소리를 낼 텐데요. 일단 아쉬운 대로 낭만. FM 라디오 주파수를 말씀하십시오. 93.9 주파수 93.9 메가헤르츠의 FM을 듣고 계십니다. 뭐 이런 정도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그 트위터를 통한 고음이 아주 날카롭게 귀를 파고 드는데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오디오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질감이 충분히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잘 안 되지 싶은데요. 트위터를 통한 고음이 아주 귀를 파고 들 때는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 어떤 음의 진동 그리고 감동 이런 것들이 동시에 느껴지는데요. 아주 질감 있는 소리입니다. 이른바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시스템을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말로만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실제로 트위터 스피커에는 합성 다이아몬드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귀가 예민한 분 혹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탐낼 만한 그런 오디오들이죠. 그리고 여기 실내 그 앰비언트 에어 패키지가 있습니다. 하면 카드리지를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거네요. 카드리지 두 개를 넣어서 향을 택해서 실내 공기의 질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카드리지 두 개를 결국 두 개의 냄새를, 두 개의 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변속 레버 아래로 V12라는 마크가 당당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BMW가 집어넣을 수 있는 모든 기술, 모든 노하우를 다 적용한 최고급 세단입니다. 이 차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다 잡아먹을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어떤 그 이 정도에서 이 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개략적인 공부 마치고요. 달려보시죠. 어차피 달려봐야 진면목을 알 수가 있겠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할 때 이 시트를 꽉 한번 감아주네요. 진한 포옹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여행을 출발을 하는 겁니다. 차가 움직이는 내내 차체는
서스펜션을 제어를 합니다. 노면 상황을 읽으면서 그에 맞게 서스펜션의 강도, 감쇄력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주행 승차감 그리고 주행 안정감을 유지를 해줍니다. 자, 이로 브레이크. 아, 브레이크가 확 안 먹네요. 그냥 슥 밀리듯이 이 브레이크가 작동을 합니다. 자, 일단 1시입니다. 식사를 하고 시승을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슥 그냥 미끄러듯이 움직이는데 느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흔히 아우라가 있다고 하지요. 그 존재가 느끼는 포스, 강한 존재감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냥 가속 페달 거의 아주 살짝 그냥 밟으나 마나 했을 정도인데 뭐 60, 70km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꾹. 오. 순식간에 몸이 뒤로 확 제껴지죠. 시트가 몸을 확 그 미는 게 느껴집니다. 금방 킥다운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그 600마력의 힘이 우스운 게 아니군요. 재미있습니다. 아주. 오늘 한번 힘 좀 써볼만 하겠는데요. 드라이브 어시스트 프로 딱 또 자, 스테어링 휠을 놓았습니다. 차간 거리 뭐 잘 조절하고 있고요. 차선도 잘 익습니다. 보디 컬러가 특이합니다. 검은색인데 광이 안 나죠. 딱 보기에도 뭔가 예사롭지 않은 아주 강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M스포츠 M 배지를 달았고요. 그리고 V12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V12 V형 12기통 엔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직렬 6기통을 두 줄로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엔진 배열인데요. 엔진룸 열어보면 엔진룸이 아주 꽉 들어차 있습니다. 배터리가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개 트렁크에 배터리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고급 수입차들은. 네, 이 차는 앞부분으로 배터리를 뺐습니다. 럼플렛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트렁크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당연히 없고요. 비교적 넓은 트렁크를 확보해야 되는데 어라? 간이 냉장고가 트렁크 공간을 잡아먹고 있어서 트렁크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트렁크는 이래저래 조금 아쉽습니다. 간이 냉장고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간을 잡아먹고 있고 또 하나는 트렁크 윗부분이 마감재로 잘 마감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재가 그냥 드러나 있고요. 최고급 럭셔리 세단, 네,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마감재를 덧대서 좀 더 깔끔한 마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드라이브 어시스트 플러스에 해당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장치는 시속 120km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시속 120km 미만의 구간에서 설정을 해서 기능이 유지되고요. 주행 모드는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이렇게 세 개의 모드가 있는데요. 어댑티브 모드는 운전자의 주행 패턴, 도로의 상황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요 적당한 주행 패턴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서스펜션 제어, 조향, 브레이크, 가속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제어를 하고요. 내비게이션의 도로 정보를 파악해서 서스펜션 제어도 동시에 같이 하게 됩니다. 좀 더 스마트하고 똑똑한 그런 주행 모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속 100km인데요 RPM은 1300 정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트윈터벌을 장착한 V12 엔진은 최고 출력이 609마력입니다. 5500rpm에서 터지는데요. 609마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500마력이 넘으면 되게 슈퍼카의 기준을 500마력, 제로백 뭐 4초 이내 정도로 기준을 잡는 경우도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본다면 이 차는 분명히 슈퍼카를 능가하는 그런 성능을 가진 차입니다. 무려 609마력이고요.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은 3.7초입니다. 이 차의 공차 중량 2310kg입니다. 2.3톤에 해당되는데요. 어마어마한 무게죠. 하지만 무게가 좀 여러 가지 엔진도 12기통 엔진이고요. 여러 가지 장비, 편의장비, 안전장비들을 집어넣느라고 무게가 조금 무거워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강력한 힘이 퍼포먼스가 이를 잘 커버해내고 있습니다. 마력당 무게비가 약 3.79kg 정도가 되는데요. 혹시 딱 들어맞죠? 제로백 3.7이고요. 마력당 무게비가 3.79kg입니다. 그러니까 제로백 타임이 마력당 무게비에 수렴한다라는 게 여기서 딱 들어맞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의 엔진 배기량은 6.6m입니다. 연비도 공교롭게 6.6km 퍼리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엔진 제어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차 도어와 스트로크이 88mm에 89mm입니다. 스트로크이 1mm 긴 엔진인데요. 1mm 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스퀘어 엔진이라고 봐도 되겠죠. 보어와 스트로크이 거의 같은 스퀘어 엔진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의 그런 엔진 제원입니다. 자, 앞에 24540R20, 뒤에 27535R20 사이즈의 브리지스톤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런플랫 타이어죠. 여기에 사륜구동 엑스드라이브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승차감, 주행 안정감 뭐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탁월한 수준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차급에서 시속 100km 전후의 속도라고 한다면 편안하지 않은 게 이상하죠. 자, 완만하게 지금 도로의 굴곡이 이어지는 그런 길인데요. 도로의 굴곡을 거의 느끼기 힘들 정도로 차체는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표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시멘트 도로를 만나면 이런 정도 자잘한 그 노면 마찰음 실내로 들어오고요. 가속페달을 아주 살짝 더 밟았을 뿐인데도 차가 힘을 꽉 쓰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스포츠 디스플레이를 하면 출력과 토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609마력이라고 한다면 이 게이지를 전부 다 쓸 텐데요. 한번 가보시죠. 달립니다. 순식간에 그냥 속도를 올립니다. 날개를 달면 날아가겠습니다. 엔진 소리도, 야, 어떻게 이렇게 큰 힘을, 이렇게 그 우렁차지만 조용한 수준으로 엔진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대단합니다. 눈 깜짝할 새 시속 100km 넘어갈 수는 있는데요, 훨씬 높은 속도를 진짜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에 도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엔진 소리, 이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제법 선명하게 앞창에 반사가 돼서 운전하는 동안 굳이 계기판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자, 다시 한번 달려봅니다. 고속에서의 이런 안정감 대단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람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네요. 이 차를 딱 보면 아, 참 차 크다, 멋있다, 강한 존재감을 가졌다 정도로 보이는데요,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라디에이터 그릴이 필요에 따라서 열고 닫히고요.
휠하우스에 바람이 빠져나가는 그런 공기의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하부 이런 부분도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들어와 있고요. 플로팅 미러, 사이드 미러도 이른바 플로팅 미러라고 하는데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그런 그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보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공기의 저항을 줄이는 데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 그런 사이드 미러입니다. 휠 역시 공기의 저항을 최대한 줄이고 브레이크의 냉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멋있지 않습니까? 시속 100km인데 컴포트 모드 1300이죠. 8단, 7단, 6단, 5단, 4단, 3단까지 내려가네. 자, 3단에서 8단까지 시속 100km를 커버합니다. 상당히 그 운전자의 선택의 폭이 제법 넓은 편이죠. 자, 엔진을 강하게 쓰면 아주 강한 야성을 드러냅니다. 이빨을 확 드러내는 것처럼 강한 소리를 내는 거죠. 순식간에 속도를 끌어올리고요. 아주 극한적인 속도인데도 야, 차체 안정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극한적인 고속인데요. 차체가 안정감을 잃지 않고 속도를 유지해 나갑니다. 바람소리가, 야, 이 속도에서 이 정도 바람소리라고 한다면, 야, 이건 정말 대단히 조용한 실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바람소리를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었을지요? 아주 극한적인 속도까지 치고 올라갔었는데, 아주 잠깐. 바람소리로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배 이상의 체감속도 차이를 보입니다. 바람소리뿐만이 아니죠. 차체의 흔들림이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고속에서는 공기의 저항이 어마어마하고 특히 지붕을 타고 넘어간 와류, 뒷부분의 와류, 뭐 이런 에어로다이나믹적인 특성,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차체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고속으로 갈수록 이 차는 아주 고속에서도 최고 수준의 안정감을 딱 잡고 유지하고 달립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고요. 몇 가지 이제 구조적인 요인들을 찾을 수 있겠죠. 이상적인 앞뒤의 무게 배분,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 특유의 어떤 그 안정감, 그리고 타이어, 서스펜션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스펜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면서 조율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조화를 완벽하게 이루면서 그런 탁월한 고속주행 안정감을 구현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 차 7시리즈입니다. 아주 최고급 럭셔리 세단이죠. 그렇게 마구 내질리면서 달리는 차는 분명 아니거든요. 그렇게 달린다고 한다면 운전기사가 뒤통수를 맞을지도 모르죠. 뒤에 앉아계신 회장님이 뒤통수를 한 대 내리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운전을 그렇게 거칠게 한다면 이 차와는 잘 맞지 않는 그런 운전 스타일이라고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필요할 때 아주 급한 순간, 뭐 아주 필요한 순간에 고성능이 필요할 때는 유감 없이 그 성능을 발휘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에코 프로 모드에서는 코스팅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쭉 속도 가속을 해서 딱 가속에서 발을 떼면 항속 주행이 되는 거죠. 관성 주행을 하는 겁니다. 별도로 추가로 엔진의 힘을 쓰지 않고 이렇게 쭉 주행을 하는 거죠. 차는 서서히 속도가 낮아지기는 합니다만 엔진의 힘을 추가로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에코 프로 모드를 아주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연비를 약 20% 가까이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BMW 측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코 프로 모드에서 지금 차지가 되죠. 차지는 맞습니다. 이 전기를 배터리에 충전하는 겁니다. 차 전기차도 아니고 하이브리드도 아닌데 무슨 충전이냐 하겠습니다만 일반 배터리에 충전을 하면서 결국 제너레이터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너레이터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아껴야 하는 차의 전체적인
효율 면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까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계기판상으로 보면 엔진 스탑 상태를 약 34분, 35분까지 유지를 했고요. 0.6km를 달릴 정도의 연료를 아낀 것으로 모니터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차는 뭐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기가 겁납니다. 자, 코너. 야. 이야. 멋집니다. 속도를 쭉 밟으면서 아주 타이트한 코너를 타고 나갔는데요. 약간 언더스티어가 발생을 했는데 크지 않았고요. 약간의 타이어 비명과 함께 코너를 잘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조향 반응이 아주 빠르고 예민한데요. 8, 90 정도의 속도에서도 스티어링 휠을 살짝 돌렸는데도 차가 바로 반응을 합니다. 타이트한 조향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 있는데요. 뒷바퀴도 아주 살짝 조향을 하는 겁니다. 시속 60km 이하에서는 앞뒤가 역방향으로 해서 좀 더 짧은 구간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고요.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앞뒤바퀴가 같은 방향을 유지하면서 조향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조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빠르고 정확한 조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덕분에 이렇게 빠른 조향이 가능한 거죠. 미세한 그 단차가 계속 이어지는 도로지만 서스펜션이 노면의 진동을 뭐 90% 가까이 흡수를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수동 모드에서 수동모드에서는 자동 변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갑니다. 운전자의 의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RPM을 높게 유지하면서 좀 더 강한 주행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라고 할 때 수동모드를 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변속을 하라고 이렇게 뜨죠. 8단으로 가라고. 변속 안내까지 계기판에서 알려주네요. 제동. 아, 제동의 느낌이 독특하네요. 주행 중에 부드럽게 밟으면 약간의 초기 반응이 늦은 듯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제대로 된 반응이 나타나고요. 큐브레이크를 잡으면 역시 반응을 제대로 하네요. 급제동을 하면 시트가 먼저 몸을 감아줍니다.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이런 사고 흔들림에 대비해서 운전자의 몸과 시트를 꽉 묶어주는 거죠. 믿을만 한 것 같습니다. 아주 퍼펙트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 성능만이 전부는 아니죠. 성능은 이 차 가치한 한 3분의 1 정도? 많아야 절반을 넘지 않을 테고요. 훨씬 많은 부분에서 실내 편의 장비, 안전 편의, 첨단 장비에서 이 차의 진가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코너 한번 보시죠. 자, 속도 스포츠 모드고요. 자, 2단 3단으로 돌면서 야, 80 좋습니다. 아주 강한 지포스를 느낄 정도로 급한 코너를 아주 빠른 속도로 돌아 나가는데요. 몸이 좀 많이 기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차체는 균형을 잃지 않고 타이어가 노면을 꽉 붙들어 매면서 균형을 잃지 않고 코너를 잘 들어갔고 탈출을 할 수 있었는데요.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에코프로에서 시동이 꺼졌는데요.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유지하네. 자, 와인딩 로드입니다. 도로에 착 달라붙어서 달립니다. 힘도 넘치고요. 타이어는 뭐 비명도 지르지 않네요. 여유 있게 조향과 속도를 받아냅니다. 턴, 턴,
패턴. 야, 순간순간 조향 각을 살짝살짝 변화를 주는데 예민하게 그거를 다 일일이 알아채고 따라옵니다. 조금 더 대형 세단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날카로운 날렵한 조향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차의 컨셉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렵하고 다이나믹합니다. BMW 7 시리즈 760Li 이 차의 모든 것을 다 파헤치고자 한다면 한 달 내내 이 차를 시승해도 모자랄 듯 합니다. 아쉽고 부족한 대로 짧은 시간에 일단 주행 성능을 여기까지 느껴봤고요. BMW 최고의 세단이죠. 말 그대로 플래그십 세단의 760Li인데요. 그런 그 차체 격 수준에 걸맞는 그런 차체 편안함, 주행 안정감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졌고요. 난 작정하고 달렸을 때는 슈퍼카 뺨칠 정도의 고성능을 유감없이 드러냅니다. 무지막지한 힘, 힘으로만 놓고 본다면 슈퍼카 뺨칠 깡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도직입니다. 트렁크는 아무래도 아쉽습니다. 뒷좌석에 마련되어 있는 간이냉장고, 아이스박스죠. 그 부분이 트렁크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트렁크 공간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그게 자리하고 있어서 마치 뭐 짐을 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은 착각이 들 정도인데 말이죠. 실내에서의 어떤 최대한의 고급스러움을 구현하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공간의 침범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많이 좁아졌습니다. 트렁크 천장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마감재로 깔끔하게 마감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지붕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5시리즈여도 그런 부분은 좀 눈에 거슬릴 텐데요. 이 차는 7시리즈 아니겠습니까? 7시리즈 중에서도 최고급 플래그십 세단인데요. 차급이나 차의 격에 비추어 볼 때 그런 부분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격에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마감재를 덧대서 좀 더 깔끔한 그런 마무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5시리즈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통풍 시트와 난방 시트가 같이 작동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작동하는 게 맞겠죠. 버튼을 제각각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냉풍 시트가 있을 때는 난방 시트가 작동하지 않아야 되고 혹은 난방 시트를 켰을 때는 냉풍 시트가 작동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겠죠. 조금 어긋나 보이는 이런 구성은 바로 잡아야 될 듯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760Li 시승을 했습니다. 아주 짜릿하고 환상적인 드라이빙이었습니다. BMW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현 가능한 기술을 이 차에 쏟아부었습니다. 말 그대로 BMW의 플래그십 세단인데요. 최고급 럭셔리 세단에 어울리는 그런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편안한 실내를 느낄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슈퍼카 뺨치는 고성능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V12 엔진에서 터져나오는 609마력의 힘, 도로 위에서 거칠 것 없는 성능을 보여줬고요. 가속을 할 때는 날개만 달아놓으면 마치 하늘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짜릿한 성능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2억 원이 훌쩍 넘는 이 차의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 가격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이 차의 가치, 이 차의 가치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